이때 뭔가 발견한 우리의 주인공. 이거 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거 예, 연예인분 그 들러리 드레스로 쓰였었어요. 제가 그 기사에서 네. 너무 예쁘게 봤던 들러리 드레스인데. 가수 백지영의 결혼식에 쓰였던 들러리 드레스를 발견한 건데, 연예인들 이제 입으시는 옷들 계속 체크해서 보고요. 특히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 화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일부러 계속 찾아보죠. 자신이 고른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 듯 요리조리 대보고 흐뭇해하는 그녀. 입었을 때 풍성한 게 틀려요. 웨딩 드레스부터 들러리 드레스까지 신상품 쇼핑 완료. 조금의 지체도 없이 바로 또 길을 나선다. 언제나 그렇듯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 돌아오자마자 신상품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는데, 신상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바로 올려드려서 발빠르게 작업을 해야 고객들의 마음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신상품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그날 오후 谢谢您 그녀의 중국어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이제 특별한 날 입으시길 원해서 치파오 같은 걸 많이 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사업 시작 배경은 이랬다. 중국 의사네요? 치파오? 중국 의사? 너도? 중국 의사? 너도? 전화는 계속됐고. 그래, 결심했어. 치파오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때마침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가 젊은이들 사이에 큰 붐이 일었던 것. 치파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중국 쪽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하게 처음에 됐는데, 그 친구랑 저랑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에 카메라 한 50만 원에 사고, 이제 사이트 뭐 만들고 옷 조금 사고 하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어지는 성공 비법 두 번째,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치파오로 시작한 그녀의 사업은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는데, 치파오가 그 특별한 날 연말 때나 뭐 이럴 때 입으시려고 저희 쪽에 의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치파오가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파티 때 입으실 파티복도 많이 찾으셨고요. 이번에는 파티복이었다. 당시 여성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파티 드레스.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 파티 문화가 시작됐던 것인데, 그녀는 발빠르게 파티 드레스로 사업을 확장했고 많은 연예인들의 협찬으로 이어졌다. 셀프 웨딩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드레스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한 후에 진입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현재 많은 드레스도 가지게 됐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물론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에도 시행착오는 있다. 이 드레스가 저희가 기본 미니드레스로 처음에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없는 드레스에 작은 소품들로 느낌을 살려주는 그녀. 잠시 후 같은 옷 다른 느낌 완성. 확 달라졌네요. 10년 전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한 그녀. 그 인생 역전과 성공의 발걸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바라본다.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잘 됐을 때 성취감, 그 돈이라는 게 당장 내 손에 지폐가 얹어지는 의미보다는 제가 무언가를 잘 했다라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 강으로 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 리포터 김유준 씨 역시 올여름 멋진 여행을 꿈꿨다. 하지만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싼 맛에 가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안 좋고 숙소도 안 좋았고, 방이 다르다던가 사진이랑 약간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고, 패키지 형식과 다르게 그냥 다른 일정으로 막 대체를 하고 막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여행사로 인해 피해 입는 여행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건 사고를 당했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 얼마든지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여행정보센터에서는 인증된 우수여행 상품은 물론
해외여행 준비 시 해당 지역의 안전과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